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그러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개는 궁전에서 일하면서 에스더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돌봐주었어요. 페르시아 사람 하만이 왕에게 큰 상을 받았어요. 그 일로 콧대가 아주 높아졌지요. 모두들 하만에게 절을 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개만은 절하지 않았지요. 이에 몹시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개와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위험하니 죽여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말에 찬성하자 그는 유다 사람들을 죽일 날을 정했어요. 두려워진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에스더여, 당신이 왕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왕의 허락 없이 그분 앞에 나가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지요. 왕비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불렀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물었어요. 하만도 불러서 잔치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만은 집 뒤뜰에 큰 사형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모르드개를 그 사형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지요. 그때 왕이 보낸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궁전으로 갔어요. 저와 저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어.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아하수에로가 물었어요. 사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자 아하수에로가 말했어요. 하만? 경비병, 하만을 사형에 처하라.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형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에스더의 공로로 유다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들은 큰 축제를 열고 이날을 명절로 지켜 오늘날까지 기념하고 있답니다.